예, 안녕하세요. 먹방TV의 조성훈입니다. 반가, 반가. 인천 북외국민학교. 아, 지금 팔각도를 홍보하러 왔는데 지금 북외국민학교 아직 나가는 아니, 거기야 뭐 거기서 거기지 뭐. 3병, 4병 먹으면 이제 육코치 뒤통수 치고 다음날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상장 가졌잖아. 내가 볼 때는 오늘 천천히 먹으면 3개월. 아, 그건 그런 아니, 것 같아요, 진짜. 형 좀 말려주세요. 본부장님 술 말리고 있어. 바로 나왔어. 이러고 있어. 안녕하세요. 만만복과의 윤정수 코치입니다. 아, 여기는 태국가라는 진짜 닭치 불고기집인데 예전에 저희가 특대지를 했었잖아요, 방송을. 근데 거기 대표님이 이 팔각도라는 것도 하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찾아갔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대표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. 아, 대표님 감사합니다. 알고 보니까 또 국민학교 저기잖아, 선배님이시잖아. 내가 3살 때 벌써 초등학교 입학하셔서 학교를 다니고 계시더라고. 대표님도 약간 몸타주가 좀 괜찮지 않잖아. 근데 나랑 오늘 합방 하시면 딱 어울릴 것 같아. 장난 아니잖아 지금. 뭐 전국에 매장 곳이 벌써 한 50개가 되더라고. 그리고 또 만만부과 열사상 진짜 9시 이후에 촬영하는 것도 처음이네. 진짜 밤에 배고프다. 어, 밥 먹자 이제. 저희 우선 숯불 닭갈비랑 닭 연골, 목살, 양창 이게 다 2인분씩만 주세요. 목살 같은 경우에는 간장, 고추장인데 그럼 이거는 하나하나 돼요? 네, 1인분, 1인분, 하나. 1인분, 1인분씩 주세요. 8인분 주세요. 여기는 좋은 점이 뭐냐면 허벌이 된 다음에 주거든. 그래서 참 약간 먹기가 좀 편리하지. 한 3분 정도만 익히고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. 천연 야자수 넣어줄게요. 네. 이 불이 약간 신기하더라고 아까. 그냥 연탄불인 줄 알았더니 뭐 코코넛? 아, 근데 이거 불판도 진짜 신기하다 진짜. 팔각. 네네. 저희가 쌈채소가 따로 없어서 제가 지금 구워진 김이랑 앞에 보이시는 깻잎이랑 김치알 싸서 드시면 되고요. 줄기상추라고 하는 건데 식감이 굉장히 아삭해요. 피클처럼 드시기 좋고요. 첫 점은 저희가 핑크솔트에 찍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. 알겠습니다. 맛만 볼까? 이렇게 딱 먹어줄수록 자국이 나니까 좋네. 네. 간이 되어 있어. 간이 돼. 어. 근데 이거 꼭 잘라 먹어야 되나? 나 잘라 먹고 싶지 않은데.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. 오케이. 익혀서 먹으면 된대. 1, 2, 3, 끝. 대표님 드시고. 나는 안 익혀. 맛만 보겠습니다. 우와, 육즙 떨어진 거 봐. 이게 소금구이인데 이거 소금구이인데 왜 이렇게 달지? Nope. 닭다리 살려서 그런지 진짜 부드럽다. 와, 찍어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. 먹어봐. 아, 진짜 부드럽고 잡냄새 하나도 안 나고 제일 좋은 건 빨리 익어서 좋아. 아, 소금 한번 찍어서. 아, 소금 안 찍어도 돼. 나는 너 안 잘라 먹는 게 나은 것 같아. 안 잘라서 먹는 게. 맨입에. 아직 멀었어요? 깻잎은 제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. 깻잎은 내 스타일 아니야. 무생채. 어울려. 단맛이 융화돼. 저희 다음 것도 바로 주세요. 아, 진짜요? 네. 아씨, 안 되는데. 와, 이거 보여? 육즙 나오는 거? 육즙 흐르는 거? 와, 봐봐. 지금 아직 멀었어? 나 지금 급하거든. 아, 안 뜨거. 아, 안 뜨거. 뜨거 보세요.
와사비 요거 내 입맛이 좀 이상한 건가? 나 그냥 기본적인 게 맛있는 것 같아. 아, 마크 웹사이야. 목살 감자 닭목살이죠? 네, 닭목살. 이게 또 소주 안주 쫙 최고거든, 닭목살이. 냉장고에 안 들어간 소주 하나만 주세요. 네. 전 미지근한 소주 좋아해서. 농담이 진짜 농담이시죠? 네? 아 진짜로요?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, 진짜. 네, 냉장고 안 들어간 거 주세요. 냉장고에 안 들어간 거. 시원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알겠습니다. 네. 이게 익었는지 확인하실 때는 잘라서 단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안 자르실 것 같아서. 네 그렇죠 그렇죠. 네. 저를 벌써 파악하셨군요. 네, 안 자르실 것 같아서. 네. 그냥 이대로 먹겠습니다. 네. 저 참이슈 주세요. 네. 참이슈. 하이나도 하나 주세요. 하이나 쇼츠 하나. 이런 거 이런 걸로 나시죠. 아, 이렇게 화목해 맛만 볼까는. 이것도 한번 아무것도 안 찍어 안 찍어서 한번. 소주 안주 맞네요. 소주 안주야. 와, 큰일 났다 오늘. 진짜 왜 장사가 잘 되는지 알겠어. 나 딱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딱 와갖고 이 야자수 번개탄에 여기서 냉장고에 안 들어간 미지근한 소주 하나 더 주세요. 아, 맛있다 진짜. 아 근데 나는 이거 밑반찬 맛있긴 맛있는데 그냥 이 본연 본연 자체가 맛있어 그냥. 나 이게 좋아 그냥. 이건 아 저희 때문에 퇴근을 못 하고 계신 거 같아요. 원래 1시에 드세요. 아 진짜요? 네. 저도 원래 이 시간에 잘 안 찍거든요. 저희가 손님이 지금 못 갔어요. 따라해서 광고주님이 하신 대로 해야지. 아 이런 거 나가도 되는 거 아 그럼요 그럼요. 너무 피해가 또 안 찍는 거 같아서. 이건 약간 꼭 더덕구이 같다. 아 더덕구이. 그 다음 또 뭐 있어요? 주세요 주세요 빨리빨리 구워야 돼요. 이거 순식간에 한 3분이면 없어지니까. 생경맛 속에 그 밑에 있는 살 조금 있는 거 필요한 거예요. 거의 특수부위 같은 거네. 야 이거 더덕구이 맛있네. 더덕구이 맛있어. 한 5인분 먹겠는데 더덕구이. 보세요 2분도 안 지났는데 없어졌잖아. 오, 양념 맛있는데? 아 이건 초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네요. 네 아니죠. 아 이거는 김에 싸먹어도 맛있겠다. 웬만한 거 빨리 팡 바람 빨리 올려주세요. 아 그거 안 따라도 돼요. 네 이게 익은 거 보여드릴게요. 아 이거 연골이에요? 네. 이거 다 똑같이 생겼지? 아 물렁뼈가 있구나. 네 맞습니다. 아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어. 이번엔 김을 한장 싸서 먹어보겠어. 마늘 소스를 첨가해서. 닭목살이 한 끼에 먹어야 돼. 간장. 간장? 왜 간장인 줄 알아? 간장 찍어 먹는다니까. 어. 역시. 아, 왜 이렇게 넘냐? 아. 밥 먹을 살 빠지겠어. 연골은 겉에만 살짝 노릇노릇하게 익히시고 바로 드셔도 돼요. 아 연골이요? 네. 오, 다 탔는데요? 아까 올려줄 때 말씀해주고 같이 줘야 해요. 아무래도 작업을 해야 되잖아 계속. 다 탔어 다 탔어 아주. 오늘 오늘 뼈
나 식감 있는 거 좋아하잖아. 식감 있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딱이네. 오. 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동오동한 뼈도 있고. 리모컨. 아 좋다. 불려가면서 딱 구워서. 맛있어. 나 새벽 먹는 사이 있어. 저희 닭목살 있잖아요. 간장 하나, 양념 하나 이렇게 추가해 주세요. 그게 걱정이 되겠네. 저에게 술로 도전장을 내신. 아니 본인 가게를 광고하러 왔는데 술 먹자고 그래갖고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오라고. 깜짝 놀랐어. 대표님을 모시고 술 한잔 먹는 게 우리 채널에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잖아 솔직히. 시그니처? 어 시그니처. 오늘도 한번 대표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대표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예,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기소개 한번. 아 예 안녕하세요. 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욱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커플룩도 잘 어울리고 아 커플룩. 핑크핑크 핑크핑크 왔네. 어. 어떻게 뭐 드시니까 맛 좀 있어요? 아 저는 솔직히 본연의 그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. 아, 네.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. 국민학교 국민학교. 자꾸 이거 갖고 오신 거 아니세요? 한번 지금 보면 나름 그래도 열심히 산 게 2학년 개근상, 3학년 이때도 이제 인천 북의 국민학교 요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 보니까 새록새록 하더라고. 아 지금 유료 광고로 이게 팔각들을 홍보하러 왔는데 지금 의외로 북의 국민학교 가지고 나. 아니 거기야 뭐 거기서 거기지 뭐. 어? 이런 거 알지? 행동발달 상황 이거 보면 이거 항상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. 그렇지 담임 선생님 적어주지. 온순한 성격이나 꾸준하지 못합니다. 아니 그걸 까 왜 웃어? 대표님이 그래도 다 중간쯤 하셨잖아요. 딱 보니까 근데 저는. 전부 다 가요. 저는 초등학교 때 막 상장 받은 것도 메달 같은 것도 다 그냥 버렸어요 그냥 전부 다. 왜 버렸어? 너무 많아 막. 이거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자랑인데? 자랑인데 나 꼴랑 이거 있는데? 초대해줘서 감사합니다. 아, 네,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먹는 거야 이거? 좋아. 아우 창피해. 아, 이 집 맛집이네. 맛있네. 아, 왜 이게 왔지? 저 일찍 왔어야 되는데. 이게 닭 한 마리에서 한 조각 남은 거야, 한 조각 이게. 그럼 닭을 몇 마리 먹는 거야? 한 80마리 먹지 않았나?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에다가. 제 입맛에는 닭 먹을 때 맛있는 거 같아. 그리고 그런 거. 이 집이 저거 잘하던데? 저기 볶음밥하고 짬뽕. 어? 네. 그 맥주 두 병하고 볶음밥하고 짬뽕 칼국수. 네, 맥주도 안 시원한 거. 아니 나 내가 나 먹을 건데. 나 시원한 거 줘. 시원한 거. 네, 맥주는 시원한 거 주셔야 돼. 갑자기 가게 만드네. 야, 나는 이제 한 모금주라고 그냥 한 번에 털 수 있게 일반인용. 반갑습니다. 네. 비슷하네요. 어? 요 정도는 개길만하지 그냥 사실. 저요? 지금은 못 먹죠. 지금은 이제 한 소주 한 두 병 정도, 한 세 병, 네 병 먹으면 이제 윤코치 뒤통수 치고, 그 다음날 겁나 후회하고. 그 다음날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상장 가졌잖아. 그래도 선배인데. 아, 선배님. 아유, 맛있다. 와, 진짜 맛있다. 아우, 팔각도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. 여기 어디? 팔각도. 그럼 저희 세 잔씩만 돌아갈까요? 대표님 세 잔, 저 세 잔, 저희 대표님 세 잔. 아유 맛있다. 와. 한 잔 말아줘요. 저, 아, 알겠습니다.
아유 좋다. 아, 나 얼굴 빨개진 것 같아. 이게 자. 방송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자, 국밥이 나왔습니다. 어? 햄이 들어가네요. 햄은 안 들어갔고 닭고기, 닭고기. 오, 아, 닭고기, 닭고기. 오, 엄청 부드럽다. 아우, 예. 아우, 비율이? 아우, 향기부터 다른데. 딱 그, 약간 거품 있잖아. 아우. 아, 이렇게, 아, 거품. 맥주 먹는 느낌. 아우, 예. 어때요? 어, 부드럽다. 괜찮으세요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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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맥주 맛이 틀리구나. 아, 이렇게 아니, 해가지고. 시식을 해야 되는데, 지금. 아, 말 안 걸게. 아, 숨어 먹고 있어. 이게 고프로라 그런가요? 뭐예요? 네, 고프로예요. 고프로예요. 한번 해보실래요? 네, 미워하셔도 돼요. 뭐, 네, 이렇게 딱 붙여주시고 쉬우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먹방TV의 조성훈입니다. 반가워가. 자, 아, 탱글탱글. 자, 하나, 둘, 셋. 아, 이거구나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대표님, 그냥 유튜브 하세요. 그냥 유튜브 하셔야 될 것 같아요, 내가 봤을 때. 아, 이거, 자, 수습하자, 수습하자. 우선 영상을 이렇게 담죠. 안주 짠 해서 안주 먹고 맥주 먹고. 어? 아, 좋은 것 같아요. 응. 아니, 술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유. 협찬이야, 협찬. 아니, 고기야, 뭐, 거기서 거기지, 뭐. 자, 안주 짠! 먹고. 먹고? 안주 짠. 이게 뭐야? 와, 와. 꽃게가 한 마리가 들어가네. 순두부는 두 개 쓰고. 와, 야, 진짜 대박이다, 진짜. 아, 부드럽다. 순두부를 떠서. 좋아 좋아. 합격. 맛있어. 내 스타일이야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아직도 모른다고 맛만 볼까를. 끝.